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이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최근 본격화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 자활을 위한 시범농장으로 추진되는 바하이 쿠보 김치 프로젝트에 기대가 높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간 시속 314km로 불어닥친 초강력 태풍 하이엔으로 삽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필리핀 이재민들. 특히 도시 중심지보다는 빈민가와 농촌, 산림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 피해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필리핀 레이떼주는 긴급구호가 상당히 진척이 된 모습이었지만 당장 주민들의 주거지와 생계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떼주 주민들의 경우 주수입원 중 하나인 망고나무와 코코넛나무 대부분이 부러져 외부 구호가 없으면 끼니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과수 열매를 다시 수확하기까지는 약 7년이나 걸려 주민들로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은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필리핀 농업전문가 집단과 함께 중장기 프로젝트로 바하이 쿠보 김치 시범농장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1억 2천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게 될 이번 주민자활 사업의 명칭은 대나무로 엮은 필리핀의 전통가옥 바하이 쿠보의 우리말 김치를 함께 사용해 붙여졌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연합과 팔로시가 관련 협정을 맺었으며 사업을 위해 시 당국은 4년간 5헥타르의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세계교회 협의회 도시농어촌 선교부 WCC URM에서 수년간 사역한 경험이 있는 호세 쿠나난 박사의 책임 아래 물, 유기농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It is important for the diet and for nutrition, as well as the growth of children, to encourage them to have their gardens or their farms. 구체적으로 시범 농장에서는 우선 18가지 이상의 채소 등 식자재를 생산 판매하고 이를 위한 농업 훈련과 축산 기술 교육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의교통구조 개선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모색해 훗날 현지 주민들에게 이를 이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태풍 피해로 부러진 나무들은 주택 재건을 위한 목재로 판매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한국교회 사랑을 전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What we would like to do with the project is go on a kind of a step-by-step instruction. 한편 시범 농장은 우선 팔로시 관내 한 곳에서 시작해 최종 세 곳까지 확대할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바하이 쿠보 김치 시범 농장의 결과가 향후 이재민 자활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지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교회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 현지에서의 성실한 참여가 시범농장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최근 기독교 학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채플이나 성경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인문학적 접근으로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백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재곤학교는 금년부터 종교와 생활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 금년에 처음으로 발간한 종교와 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생활은 1,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권은 중학교에서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생활은 종교와 가정, 종교와 정치 등 현대 생활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다른 종교도 알게 되니까 뭐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알게 되니까 좀 더 생각이 많아진 것 같고 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종교 수업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다 보니 종교 수업을 들으니까 뭔가 색다른 점도 있고 교회 가는 거랑 좀 다른 점도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또한 종교와 생활 교과서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학생들도 비교적 거부감이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종교와 생활 교과서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은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좋은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바람직한 가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히려 교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거부감이 적고 아이들의 이해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성경 과목을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설립한 기독교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학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전통적인 학교들은 여전히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도 점차 인문학적 소양 차원의 종교학을 가르치라는 압력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관계자는 금년에 출간한 종교와 생활 교과서를 찾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300여 개에 이르는 기독교학교연맹 회원 중고등학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교 수업이 신앙교육보다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과목의 보완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상담 대조의 활성화, 그리고 채플 시간을 다양한 문화적 접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C채널 뉴스 백낙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통합 제안에 대해 한기총이 2011년 당시 정관으로 돌아가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7일 개최한 3-1차 임원회에서 2011년 7월 7일 한기총 임시총회 당시에 66개 교단, 19개 단체로 회복하고 77 정관을 한기총이 수용하면 한기총과 한교회의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교회이 제안한 2011년 당시 상황은 최근 한기총이 이단에서 해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교단이나 단체가 들어있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교회 한영훈 대표회장은 공교회가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분들이 한기총에 있는 한 하나 되기는 어렵다며 2011년 당시로 회복된다면 곧바로 통합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회장은 또 한기총이 교회 연합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장 후보자가 반드시 교단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한기총은 그것이 없으며 교단 추천을 받는 정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은 지난달 한교연과의 통합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교연과 통합이 이뤄진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충북지역 주관으로 열린 감독회의에서 개인 사정으로 사의를 표한다는 내용으로 메모 형식의 사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의서에는 작성일자가 17일이 아닌 27일로 명기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중앙연회 이정원 감독은 27일이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일자라며 임준택 감독이 총실위를 소집해주고 사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독은 이어 27일에 사의서를 받고 이어 총실위에서 새 직무대행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준택 직무대행은 감독회의 직후 감독들이 잘하실 것이라고 하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감리교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불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총회 회관 건립을 추진 중인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 총회가 회관 건축을 위한 약전 헌금이 14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은 서울 방배동에 총회 회관 건립 계획을 선포한 이후 전국의 중대형 교회부터 교단 원로 목사회 그리고 해외 선교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참여해 이 같은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추진위는 5달 만에 총 건립비용의 60%에 달하는 헌금 약정액을 달성했습니다. 추진위 본부장 이승수 목사는 총회관 건립을 이루겠다는 공감대가 교단 내에 강하게 형성돼 크고 작은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총회관 건립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은 오는 27일 서울 소초구 백석 아트홀에서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초청해 총회관 건립을 위한 전진대회를 열고 기도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돼야 한다며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수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조치를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1118차 수요집회를 여는 19일에 경기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등 12개 수도권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수요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에 위치한 기독교인 마을에서 무슬림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사망하고 2,000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카두나주의 야쿠브 비티용 지역의원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4일과 15일 권총과 칼로 무장한 괴한 40명이 앙완가타, 첸시이, 앙완 산콰이 마을을 급습해 잠을 자던 주민을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2,000명의 난민이 발생해 인근 마을 초등학교에 임시로 수용됐으며 사망자는 모두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무슬림 세력의 풀라니 유목민이 비슷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풀라니 유목민이 연루된 폭력 사태는 유목민들의 생계 기반인 목초지가 줄어들면서 기독교인 농부와 무슬림 유목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기독교사회 제9대 사장의 서진한 목사가 취임합니다. 서진한 목사는 지난 1994년부터 대한기독교사회 편집부장과 기획실장, 출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상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는 오는 2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드려집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가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화요일 고려대학교에서 청년들과 대학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에는 성서 한국 공동대표 이승장 목사,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 서울대 물리학과 장혜익 전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한국교회 전도코칭 훈련원이 18일 인천 풍성한 교회에서 전도컨퍼런스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집회는 19일 안양 트윗교회, 20일 순천 주성교회, 27일 안산 성문교회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온라인으로 재능을 사고 팔면 아프리카 말라위의 굶주린 이웃들에게 식량이 지원되는 온라인 재능 오픈마켓 125 미라클 마켓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만든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 아이템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이 아이템을 다운로드하면 기부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날씨입니다. 황사가 조금씩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약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한 번의 비 소식도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강수가 이어지면서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강원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도 당분간 조금씩 내려가겠는데요. 황사먼지와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